60대 이후 불행한 자녀를 만드는 부모 7가지 유형. 첫째, 너무 많은 돈을 주는 부모. 돈을 너무 많이 주는 부모는 자녀의 책임감과 자립심을 저해하며 돈에 대한 부정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다. 둘째, 너무 많이 간섭하는 부모. 자녀의 일상에 과도하게 간섭하는 부모는 자녀의 자신감을 상실시키고 자녀와의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. 셋째, 너무 느리게 교육하는 부모. 필요한 교육과 경험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부모는 자녀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며 자녀의 자존감을 하락시킬 수 있다. 넷째, 너무 엄격한 부모. 너무 엄격한 부모는 자녀에게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자녀와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. 다섯째, 너무 무관심한 부모. 자녀에게 무관심한 부모는 자녀에게 외로움과 불안감을 느끼게 하며 자녀의 자존감을 하락시킬 수 있다. 여섯째, 너무 훈육하는 부모. 과도한 훈육은 자녀의 개성을 억압하며 창의성을 저해하고 부모와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. 일곱째, 너무 많은 기대를 하는 부모. 과도한 기대는 자녀의 자존감을 저하시키며 자녀의 꿈과 목표를 잃게 할 수 있다. 이처럼 부모의 행동은 자녀의 성장과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. 60대 이후 부모는 자녀의 독립심을 존중하고 자녀와의 소통을 통해 자녀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해야 한다. 항상 행복하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